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권기봉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원주에 있는 법천사지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법천사지라고 입력하고 길을 나섰는데 내비게이션은 엉뚱하게도 잡초로 부성한 농로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법천사지는 한참을 헤맨 뒤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 GPS 데이터를 측정할 때 생긴 오차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거나 그 데이터를 지도에 입히면서 오류가 생겨 발생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사실 비록 덜 알려진 문화재를 찾아다니다 낭패를 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보나 보물 혹은 유명한 문화재가 아닌 한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나온다 해도 법천사지의 경우처럼 정확하지 않은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 당국이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십수년째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할 수 없이 이정표에 의지한다 해도 찾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변에는 방향이나 거리 표시를 해두었지만 정작 서로로 들어가면 갈림길 등에서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상 문화재까지 잘 찾아간다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 안내판의 설명 문구가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애매하고 심지어 내용이 틀리거나 맞춤법과 띄어쓰기조차 틀린 경우가 많은 탓입니다. 또 그 문화재의 내력보다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 하는 식으로 건축 구조에만 집중해 설명한다든지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백과사전식 나열을 한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잖아도 문제 많은 안내 문구에 색칠이 벗겨지거나 안내판 위를 덮어둔 유리판이나 아크릴판 덮개에 햇빛이 반사돼 안내문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 안내판을 문화재에 바짝 붙여세운 나머지 시선을 방해하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얼마 전 창덕궁을 시작으로 문화재 안내판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예산 문제나 담당자들의 문제의식 결여 등으로 전국적인 수준의 개선 움직임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최근 문화재청이 문화단체인 아름지기와 화장품업체인 이니스프리와 손을 잡고 제주도의 문화유산 안내판 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의 문화재 안내판과 안내 시스템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역사여행가 권기봉 씨였습니다.